하이브로우 브링입니다. 아 요즘 살 뺀다 그랬는데 살이 좀 안 빠지고 있어요. 여러분들 댓글들도 뭐 깬돼지니 지금부터 살 빼러 가시죠. 간다. 나. 살 뺀다 내가. 아. 장애물? 에이, 이 정도 장애물 주면 뭐 별거 아니지. 자, 가자. 띠용? 뭐야 이거? 아니 여기도 이렇게 살 빼려는 사람들이 많아? 아, 이제 같이 달립시다. 저도 살 빼려고요. 자, 일단 가보자. 가자. 내가 1등 해가지고 제일 많이 빼야지. 어 저분 상당히 빠른데? 밥 먹고 달리기만 하셨나? 야 이게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장애물이 있어. 장애물, 장애물이 포인트입니다. 자 드리프트 한번 써주고 해 달려!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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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! 현재 1등 나이스. 이게 바로 브링 클라띠! 헛! 자 위에서 간다. 위에서 아! 핫! 하! 꼭 여름에만 살 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. 겨울에도 이렇게 달려줘야 진짜 여름에 아이고 빨래판 복근을 가질 수가 있는 것. 자 유산소 운동, 지방을 분해하는 데는 달리기만큼 좋은 게 없죠. 자 달리자. 여기서 한 번 더 써주고. 자 아무도 못 쫓아오나? 아이고 이거 뭐 아유 옆에 바로 오시네. 아야 시간과 공간의 빵 지방 날려버리기. 아 이거 지금 뭐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거. 뭐 지금 블랙홀이냐? 자 갑자기 또 이상한 데 나왔어. 현재 1등이네. 야 결승점 눈앞에. 자 기모 왔다가 달려버리기. 야 막판 2등이냐 1등. 오케이 여러분 살 지대로 뺐습니다. 아 김씨 수고 많았어요. 내일도 나와야지. 내일은 3바퀴 돈다 3바퀴. 야 역시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. 아유 약속터나 한번 가볼까? 또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또 친목 좀 하러 가야지. 친목 보자. 약수터에 오, 야 오늘따라 왜 약수터에 사람들이 없지? 야 다들 어디 갔어? 어 뭐야? 아니 다들 위에서 지금 운동은 안 하고 다들 댄스 삼매경. 댄스 삼매경? 나도 빠질 수가 없지. 야 이거 오늘 이러다가 춤추다가 살 빠지겠네. 자 이봐요 여러분들 여기서 춤출 게 아니고 우리 살 빼야 돼. 아우 참나 운동하러 가실 분 아무도 없어? 김씨 여기 왔네. 운동가 싶어. 어이구 여기 또 파티가 이렇게 맺어지겠구만. 아이 운동가 우리 살 빼고 달리기지. 무슨 운동 달리기. 아 여기도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이 많네. 우리 또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파티 해가지고 또 달리는 거 그 재미 아니겠습니까? 자 가자고 가스. 아 역시 약수터를 가야 또 이렇게 파티를 한다니까. 자 이번에는 그러면 팀 맺어서 다이어트 점점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자동 매칭 걸고. 원래 이 운동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하면 또 살도 더 잘 빠지고 재미도 있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? 자 누가 왔나? 오 신씨랑 워씨 오셨네. 신씨 워씨 잘 달리지. 자 신씨 워씨 죽도록 달려. 올 여름에 좀 벗어보자. 자 대씨 어이 출발 좋았고. 자 아무도 못 따라오나? 어유유유 워씨 역시 잘 달려. 날렵해. 올여름에 제대로 벗겠어. 자 나도 드리프트 썼다가 갈겨버리기. 지금 제가 다이어트 시작한 지 참 오래됐는데요 지금 정책입니다. 정책이 고럴 때는 여름뿐만이 아니고 겨울부터 이렇게 달리면서 관리를 해줘야 돼 이렇게. 아야야야 아이고 동네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뛰냐. 자 모시 뿅망치한테 때려버린다. 자 아이템도 중간에 써주고. 와 이거 장애물이 장난이 아니야. 그냥 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애물을 잘 뛰어야 돼. 요정도 장애물은 간단하죠. 자 점프부터 허. 자 요거 야 그 점프 오케이. 날아오른다 가볍게. 오케이야. 자 아이템 뭐 나오나. 뿅망치 하나 나오냐. 에이 안 나오네. 자 달리고 부스터 모았지. 부스터 온다. 더 이상 난 게임돼지가 아니야. 아무도 못 올라. 얘 설마 내가 1등이냐. 1등 야 그린팀 1,2,3등. 야 역시 우리 약수터 식구들 짱짱맨. 역시 이게 잘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점프 그 장애물 넘을 때 그 포인트 그게 생명입니다. 워시 안 오나? 어? 선물 오픈? 팀전 이기면 선물도 주나요? 팀전 이기면 선물도 줘? 오! 앙! 개꿀띠. 기분도 좋고 팀도 이겼고 우리 춤이나 춥시다. 어허! 왠지
이 춤 자주 추는 것 같은데. 자 여러분들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? 겨울부터 원래 관리를 해줘야 돼. 이게 또 달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점프를 잘하셔야 됩니다. 점프, 장애물 뛰기. 자 그리고 보니까 내가 방금 전에 뭔가 장애물을 점프를 하려다가 갑자기 여기로 온 것 같은데. 이 정도 장애물 주면 뭐 별거 아니지. 자 가자. 아이씨 방금 전까진 꼈는데